어떻게 기업 분석을 할까 늘 고민을 했고, 주식 투자자로서 호기심이 발동해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나만의 관점을 정립하는 생각의 관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이 산업이 계속 존재할까? 효용이 있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서비스를 원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동전화를 차 안에서만 쓰지만 앞으로는 걸어 다니면서도 통화를 할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하고 효용이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째,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아무리 효용이 좋아도 가격이 높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카폰 한대 가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습니다. 현 시대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비싸서 구입하기 힘들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생길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전화의 지금 가격이 아닌 미래의 가격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가격도 생각했습니다. 설령 가격이 덜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 살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길 것입니다. 결국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분명 이동전화를 살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셋째,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어 있는가? 경쟁 구도는 어떤가? 이 질문을 한번 살펴봤을 때이 산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이 주파수를 독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효용이 있고 점차 가격도 낮아질 제품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동통신 재무제표를 분석하니 매출액이 적은 데다 가입자가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정태적 시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동태적 시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사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라고 권하자 PER이 높다며 모두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 PER은 80에서 90에 이르렀습니다. 모두들 인기 있는 트로이카 주식을 매입할 때 매일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나 혼자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트로이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한국이동통신 주가만 계속 올랐습니다.